벤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벤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전표 매입 직거래에 나선 데 이어서 벤사의 수수료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밥그릇을 위협받게 된 벤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윤아 기자입니다. 카드 결제는 가맹점, 벤사, 카드사로 이어지는 중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카드사 대신 가맹점을 확보한 벤사들은 결제 승인 대행과 카드 전표 수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버는 수수료는 매년 1조 원가량. 그러나 전자전표나 앱을 통해서 전표를 받는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벤 업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벤사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어든 카드사들이 벤사를 경유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카드사들은 벤 수수료 절감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신한카드는 6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표 매입 직거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최근 KB국민카드는 벤사 12곳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까지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추가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경영 환경이 달라진 만큼 1년 당겨 수수료 재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벤사는 반가워할 리 없습니다. 건당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제가 아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정률제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정률제 때문에 벤업계 상황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카드의 요구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벤사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영업 환경 악화가 맞물리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